어업인이 부자가 되는 어부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협중앙회. 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이 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예. 굉장히 어깨에 무거운 일들이 막 지금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101일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요? 101일 되는 날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산업이 지금 위기에 봉착대가 있다 할 정도의 심각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00일 동안 있으면서 한 40일간은 전국을 다니면서 어업인들의 현장에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 난데없이 오염수 방류관 계 터지는 바람에 모든 일정을 여기 올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이런 소비들도 줄 것 같은데요. 예. 현장에 있는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은 어떤가요, 반응이?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예. 소비가 한 40% 줄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방류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받는 데미지가 국민들에게 오는 감각이 조금 길어질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어업인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수산 관계자들이 걱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수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복기를 좀 해보면 당시에 10여 년 전에 일본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40% 넘게 급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국내 식탁에 오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한 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찬성하는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면에는 우리 수산물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설기롭게 영역에서 벗어지게 해서 우리 어업인 및 수산 관계자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줘야 될 업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류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산업계에 정말 타격이 큰 것 같은데 수협중앙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 저는 우리 임직원 및 전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이걸 1번으로 놓고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데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으니 모든 영역을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전국에 얼마 전에 전국 수협장 91명을 모아서 예. 우리 수산물 지키기 발대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철저한 메시지를 좀 주자. 그래서 제가 관계기관 및 모든 분야에 우리 수산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믿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협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기타 기반적으로 예산도 들여야 될 일도 있어도 예.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충액을 해서라도 우리는 꼭 이번 기회를 넘겨야 될 의무를 제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금 회를 찾는 사람들은 도심에서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러나 이제 바닷가 쪽에서는 또 피서 오신 분들이 또 횟집을 예. 많이 가는데 양쪽 모두 굉장히 좀 피해가 커지는 거군요. 그래서. 피해는 많습니다. 지금 비교를 하면은 소금도 소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만 원도 안 하던 소금이 지금 6만 원, 7만 원까지 이래 솟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느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비유가 되듯이 예. 우리 해를 현장에서 먹던 지금 수도권을 치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먹는데 단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접하기 어렵다면은 그거 아니라 수산물 천지예요. 조개류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천지인데 그걸 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수협이 수산물 노량진 수산물 시장 위에 예. 연구실에서 나와서 검역을 전부 다 합니다.
모든 수산물, 노랑지 수산시장에 오는 수산물을 검열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단 한 건도 없이 안전성 검열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 이제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물고기는 바닷속이니까 뭐 일본에 살던 물고기가 우리 바다로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잡혀서 식탁에 오르는 거 아니냐. 제가 비교를 하나 하면은 얼마 전에 우럭이 세슘으로 180배 맞습니다. 180배 있는 건 맞지만은 그 우럭이라는 어종은 일본에서 근처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아, 그 세슘으로는 우리나라 안 와요? 아무, 우리 여기 영역에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저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이래 거쳐서 오면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어느 학자들은 뭐 5개월, 6개월 걸린다. 그런데 왜 지금 수산물을 안 먹는지,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마치 큰일이 났냐. 이게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엄청스러운 손해입니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따지면. 자, 생선이 방금 지금 하는 이야기대로, 논리대로 생선이 소비가 안 된다. 그런 애들이 육류만 한다. 비만도 올 거고 성인의 성인병도 올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죠. 그런데 이 단백질 보급이 최고인 생선을, 그런 수산물을 안 먹겠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7월 말에서 8월이 되면 일본은 진짜 이제 방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제가 지금 이제 방류가 되든 안 되든 방류가 된다는 시점을 놓고 제가 강원도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해서 어촌에 있는 지식회도 하고 각 지역의 국민들하고 시식회를 하면서 우리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시장을 투어하면서 시야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한 끝날 때까지 저는 현장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산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끝날 때까지? 예.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어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어부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건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장 출마 전에 전국을 순회를 한 40일 있으면서 한번 해봤더니 전국의 91개 수입 중에 정말 열악한 수입이 한 30군데입니다. 3분 1이 되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는 각 지역마다 어업인들이 조합원들이 몇 분씩 이래 출자를 해서 자립적으로 만드는 조직이에요. 거기서 잉여되는 수익금을 어업인들이 분배해서 잘 살아가겠다는 의미인데 그 수입을 살리지 않고는 어민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행복지수를 누리고 살겠노. 꼭 이거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고치면은 진짜 전국의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제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개발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을 좀 그리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새로 들여다보는 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도시 개발 계획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해서 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 시내에서 대한민국 수도에서 진짜 랜드마크가 되고 오대양 육대주를 서울시에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멋진 랜드마크를 그려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을 모두 일선 수입에 있는 그리고 우리 일선 어업인들에게 이익을 공유해서 진짜 좀 잘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며 절박합니다. 또 올해 초 수협은행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도 밝혔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도 지금 진행이 조금 되어오는데 폭탄이 터진 거예요. 지금 오염수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은행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면서 지금은 은행에 맨날 이래 상호금융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비은행하고 합의를 해서 좀 이익을 더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은행이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거기 나는 이익을 우리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꼭 이런 진행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조금씩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 문제로 이제 어민들이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연일 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도 상당히 아주 만성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결책은 전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은 합니다만 그 고민하는 부분이 외국인 인력에 거의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촌 사회가 70년도에는 약 9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의 1로 줄어서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반은 60대 이상 이런 노령화로 인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젊은 친구들이 기여해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제일 먼저 소득이 창출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다 아들, 자식들 공부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사는데 무슨 교육 여건이 좀 맞아야. 지금 어촌 사회가 상당히 문화적이나 기타 모든 것을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기여해서 우리 애들이 도시에 똑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젊은 애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많이 이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 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이 바다 개발 문제도 있는데요. 일선에 있는 어업인들과 사전에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물론 바다는 이 영역이 우리 어업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 5천만 국민이 힐링하는 공간인데 이런데 국가 기반 시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온다라면은 그걸 우리가 막을 뭐 방법은 없겠지만은 예. 오게 되더라도 어느 위치에 그리고 우리 어업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 당사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게시받아서 예. 이래 와야지 이게 개인 업자의 영역 안에 들어서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일은 기타 기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모든 관계자들한테 깊게 이야기 듣고 해서 예. 피해가 안 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상 풍력 같은 게 이제 바다에 한번 건설이 되면 뭐 소금도 예, 예. 있고 뭐 해가지고 주변에 맞습니다. 물고기가 안 온대요. 앞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 급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우려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그와 별개로 또 좀 이렇게 소비자들이 쉽게 우리 수산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접근성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중앙회 회장으로서 올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어촌에 받는 어업인들이 잡는 물고기가 유통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에 약 24개 정도 로컬 매장이 있는데 예. 이걸 전국을 확대해서 전국의 각각 지역마다 어업인이 잡아놓은 고기를 간편하게 갈고 가공해서 밀키트 방식으로 저녁에 전화하면 아침에 딱 배달될 수 있는 지역별 관계를 놓고 그러나 우리 입판장이 전국에 약 200여가 넘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선하고 값싼 그리고 질 좋은 음식을 보급하는 이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우리 수협이 60년 역사를 뒤로 했거든요. 예. 이제 100년이 다가오는데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려면은 네. 모든 것이 생각과 이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부응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조직을 꼭 만들어서 어업인이 자꾸만 줄어드는 우리 생산자들에게 좀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수산업계가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커지면서 식품을 구매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식품의 유통 경로를 알 수 있다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식품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력 추적 시스템은 이력 추적 마크가 붙은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에 적용되는데요. 식품의 이력을 추적하면 식품의 제조부터 가공 과정과 판매까지 단계별로 이력을 볼 수 있고요. 원산지, 제조일자, 품질 유지 기한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이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의 12자리 이력 번호를 입력하시면 생산과 유통, 판매 정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유통의 전 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한 농산물에는 GAP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도 농산물처럼 12자리의 이력 번호가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앱을 다운받은 뒤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도축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과 백신, 질병검사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산물이 안전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품 포장지에 붙어있는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해도 되고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천일염의 이력 조회도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천일염 이력제를 클릭한 후 번호 조회를 통해 국산 소금의 생산지와 생산 날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식품 이력 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식품 고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달라지는 세계 작물 재배 지도.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등으로 식량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농업의 혁신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과학기술 또 혁신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처럼 빠르게 변화 중인 농업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모시고 그 해법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농진청이 우리 국가 농업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해온 일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농촌진흥청이 1962년에 출범을 할 때부터 사실은 식량 안보라는 것이 기본 미션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통일벼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쌀의 어떤 작업을 이뤄낼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색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소라든지 과일을 연중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농진청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단지 식량의 어떤 안보 문제를 종자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종자를 어떻게 하면 보급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 수확을 한 이후에 이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도 하고 있고 그 개발된 연구 결과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종횡무진? 예.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종횡무진 프로젝트? 네. 우리 저희 농촌진흥청에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종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식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이 실제로 현장에 쓰여지려고 그러면 단지 한 분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연관돼 있는 전후방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제들을 함께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현장에 빨리 보급을 할 수 있고 또 연구개발의 실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은 이제 종횡무진 프로젝트라고 종횡무진 프로젝트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루쌀. 가루쌀.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쌀의 소비가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쌀은 이제 공급이 좀 과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다른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에 굉장히 대부분을 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 가루쌀이라는 것은 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밀가루하고 밀하고 아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밀가루처럼 바로 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거고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루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는 목표가 이제 2026년까지 한 4만 헥타 한 2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밀의 양이 한 200만 톤 되니까 10% 정도를 대체하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량 안보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횡무진 프로젝트의 두 번째인데요. 네. 반농업 기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인력에 의존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네. 논농사는 한 99%가 기계화가 돼 있지만 반농사는 66%밖에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파종이라든지 수확할 때 제일 힘든데 그게 오히려 또 기계화가 좀 덜 돼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 목표는 이걸 2026년까지 77%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 10% 이상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 기계만 개발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기계에 맞는 종자가 있어야 돼요. 또 기계에 맞는 재배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또 수확한 이후에도 이거 기계로 수확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예행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함께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민들한테 시골에 계신 농사짓는 어르신들한테 저기 쌀 그만 재배하시고 가루쌀로 좀 바꾸세요. 이러면 이분들이 그냥 선뜻 아 그 바꿀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네. 하는 습성이 굉장히 높으신데 예. 근데 가루쌀이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존에 있는 쌀하고 재배법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작물이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쌀처럼 재배를 하되 예.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걸 밀가루처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농가에서 훨씬 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가루쌀의 품종을 저희가 바로미2라는 품종이 있는데 수바라라 그래서 이제 싹이 이제 나중에 올라와서 예. 이제 곡물이 여물어가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발화가 되는 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배법들이 중요하고 그거를 잘 따라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밭에서 나는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계화를 통해서 하면 좀 더 농사 일이 쉬워질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인력으로 그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좀 예.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밭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젠 그분들이 너무 고령화가 돼서 앞으로는 그 밭작업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을 대체하는 기계로 다 이제 전환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거에 적합한 기계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뭐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지만 밀과 콩의 자급률은 이 쌀에 비해서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급률이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폭 좀 늘려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예. 가루쌀 같은 경우에 밀을 대체하는 것이긴 합니다. 밀 자체도 저희가 좀 생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의 수확 시기가 보통 한 5월까지 나가는데 예. 쌀을 모내기 하는 시기하고 너무 임박하게 붙어가지고 두 가지를 임호작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월 말, 7월 초에 이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밀을 다 수확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루쌀을 심으면 예. 이게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산 밀이 여태까지는 약간 홀대를 좀 받았지만 예. 이게 이제 수요처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빵을 만들 때, 면을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에 적합한 품종, 그다음에 면에 적합한 품종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요처와 연결만 잘 된다면 예. 저희들은 충분히 더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트 농법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네. 농업 현장에서 이 자율주행, 농업 로봇 등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트랙터는 이미 개발이 됐고요. 예. 그거를 이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회사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이항기 같은 경우에도 한 반자동 자율주행까지는 이미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유를 짜는 기계, 착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이제 착유를 하는 기계를 저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급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고요. 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농약을 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자율주행 방식으로 해서 농약을 분무기를 뿌리는 그 장치도 이미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초하는 작업도 굉장히 네네네. 어려운데 예. 제초기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보급을 하는 사업들을 현재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많이 현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청년농들의 이 정착 지원 문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뭐 통계적으로 봐도 저희가 65세 이상 경영주, 농업 경영주의 비중이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40대 이하는 거의 뭐 1%, 1.2%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년농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사실 청년들이 농촌에 가면 좀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H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예. 농촌 사회 내에서의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작년에 한 6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이제 올해 목표가 만 명이거든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농촌이 새로운 블루 오션이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AI라든지 이런 네. 거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청년농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궁금하면 농지청에 다 문의하면 다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똑똑 청년농부라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는 이제 연령대별로 또 아니면 지역별로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서치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 이상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거다 이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예,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농진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하고 있나요? 기후변화 이슈는 뭐 농업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최대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곳은 농업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을 잘하자.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산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어떤 작목들이 재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적응을 잘하자. 아열대 기후가 됐을 때, 기온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적응성이 있겠냐.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좀 개발을 하고 또 재배법이라든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대응을 잘하자. 폭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살수 장치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이제 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냉해 피해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방풍팬 같은 걸 돌려서 냉해 피해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거고 폭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농업 한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해외 사업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도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저희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양자적으로 포피아 센터라 그래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사무실을 아예 그 개도국에다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술, 뭐 시간자를 전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보급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고 작년에 OECD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대륙별로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중남미 쪽에 이제 공통의 어떤 연구 과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농업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나라의 문제들 함께 해결해 주는 대륙별 협의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K-라이스 벨트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중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 한 6, 7개국을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예전에 이제 통일벽 계통에 있는 개량용을 저희가 보급을 했더니 현장에서도 잘 자라고 또 수요자들도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급해주는 사업 그걸 이제 K-라이스 벨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건 농식품부하고 저희 농지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재임 기간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요? 농촌진흥청의 그 본관의 현관에 오시면 과학기술이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저희 농촌진흥청이 주로 과학기술을 연구를 하고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농촌의 미래는 저희 농촌진흥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촌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쉼터, 삼터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이자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농업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이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